국민 10명 중 6명이 스마트폰을 쓰는 요즘 이제 우리의 일상에 앱은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만큼 다양한 앱이 쏟아지고 있죠. 과연 사람들은 어떤 앱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네, 이곳은 대한민국 굴지의 기획사들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과연 대한민국 걸그룹들은 어떤 앱을 사용할지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뜨거운 K-POP 열풍을 이끌고 있는 지역은 바로 걸그룹인데요. 과연 오늘 특별히 만나볼 걸그룹은 누구일까요? 요즘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궁금하시죠? 네. 들어오니까 빛이 벌써 남달라요.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밖에서부터 봤는데 정말 역시 걸그룹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네. 매력적인 보이스의 주인공 바로 EXID입니다. 서정적인 멜로디의 신곡 매일 밤으로 온라인 음원 사이트 상위권에 등극하며 주목받고 있는 걸그룹이죠. 뮤직비디오 너무 멋있죠. 네. 일이 벌어지네요. 네. 히트곡 제조기로 유명한 신사동 호랭이가 제작해서 화제를 낳고 있는 걸그룹이죠. EXID 모셨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실력파네요. 안녕하세요. 네. EXID입니다. 네. 너무 눈부셔요. 네. 제가 신곡을 살짝 들어봤는데 뮤직비디오가 너무 예쁘고 정말 섹시하더라고요. 살짝 간단하게 안무 살짝 보여줄 수 있을까요? 5, 6, 7, 8, 2, 야, 뭔가 다르네요. 가장 새로운 친구였어요. 네, 또 요즘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잖아요, 사실. 정말 필수적으로 계속 가지고 다니고 없으면 불안하기까지 하는데 스마트폰 주로 어떻게 활용들 많이 하세요? 인터넷 검색을 해봐요. 그래서 저희 EXID를 검색을 한다던가 저희가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뭐 그런 거를 검색을 해볼 때 스마트폰이 하고. 굉장히 유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랑 비슷한데요? 음악방송 같은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럴 때 저희가 항상 대기 보는 시간에 게 있죠. 유용하죠. 웹툰. 사랑합니다. 네이버 보는데. 웹툰, 다음 웹툰, 뭐 네이트 웹툰까지 다 깨고 있어요. 정말 다 깨고 있어요. 얼른 웹툰. 제가 기다리는 웹툰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주마다 나와서 기다리기 맞아요. 힘들거든요. 인간의 숲이라고. 요일마다 다르죠. 빨리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무서운 건데. 네. 저희 팀에 게임 왕이 한 명 있어요. 궁금해요. 누구예요? 게임 왕이 한 명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ID 게임 왕입니다. 보통 게임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인데 요새 게임들이 너무 팡팡 게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캔디팡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60만 점을. 와, 진짜 높은데요? 와. 한 사람 거를 다 돌아가면서 저의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라디오를 이제 슈퍼주니어 신동 선배님이랑 같이 신동 선배님이랑 하시는데 저에게 하트를 그렇게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신동이 그래서 그렇게 연락을 하게 되는 것도 네, 우정을 돈독히 쌓고 네. 하트로 하트 해줘. 맞아요. 대한민국 아이돌 걸그룹들은 무슨 앱을 쓰는지 저희가 소개를 하려고 왔는데 정말 궁금해요. 주로 어떤 앱을 사용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노래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관련된 게 좀 많아요. 네. 터치 피아노라고 해서 이렇게 뭐 건반이 없을 때 음정을 좀 쳐가면서 연습을 한다거나 뭐 스피드업 라이트라고 해서 구간 반복을 할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틀어놓고 제가 구간 반복을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거기를 좀 많이 들어본다거나 연습할 맞아요.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는 듣기를 앱을 좀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평소에도 열심히 이렇게 네. 연습을 하는 앱을 사용을 하시는군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다른 분은 또 어떤 앱 사용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걸그룹이다 보니까 이런 SNS나 이런 곳에 사진을 올릴 때 그냥 그렇죠. 맨 카메라로는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어플로는 네. 잠시 들어주시겠어요?
혹시 푸딩 카메라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알아요. 푸딩 카메라라는 어플이 되게 유명하죠. 네. 여자 들어가보시면 네. 필터가 네. 되게 여러 가지 종류의 필터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중요해서 네. 또 셀카를. 네. 여러 가지 효과로 이제 이쁜 얼굴을 네. 탄생시킨다고. 아무래도 걸그룹이다 보니까. 네. 방금 찍은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오, 기대돼요. 방금 저희가 메이크업과 오. 항상 메이크업과 머리 헤어를 받고 나면 이렇게 사진으로 한 장씩 남겨요. 저희도 그래요. 방금 찍은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오, 예뻐요. 푸딩으로 찍으세요. 그럼요. 저를 지켜주는 푸딩 카메라 너무 감사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우 공감합니다. EXID가 사용하는 첫 번째 앱은요. 언제 어디서나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신기한 앱. 터치 피아노입니다. 실제 피아노와 다를 게 없는 생생한 소리로 유저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는데요. 다양한 코드가 가능해 실제 뮤지션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앱입니다. 오, 저분은 누군가요? 앱보이예요. EXID가 사용하는 두 번째 앱은요. 평범한 일상의 사진을 감성적으로 담아주는 푸딩 카메라인데요. 감각적인 다양한 필름을 이용해 사진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오. 네, 지금 걸그룹들의 핸드폰 앱을 사용해 보니까 정말 다양한 앱을 쓰고 있는데 뭐 푸딩 카메라도 있고 또 다양한 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스마트 쇼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ID 화이팅! 생방송 스마트 쇼 화이팅!